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저희 VVIP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입니다. 뉴욕 키다리쌤 구독 꼭 해주세요.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여기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남대문 시장이시죠. 해외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 뭐 안 가보신 분들도 없으실 거고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종종 이용하시는 남대문 시장. 그런데 이 골목에 먹자 골목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갈치조림을 영상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는 구독자의 요청. 제가 오늘 갈치조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국산 갈치라고. 얼마씩이야? 1인분에 9,000원. 정사 다 똑같아요. 안 가면 오셔. 자, 여기는 무진옥이라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워낙 얼굴이 밝으시죠. 국산 갈치 전문. 자,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제작이 돼서 외국인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고 있고요. 여기 골목을 어디 골목이라고 해야 되죠? 먹자 골목. 그냥 먹자 골목. 중간에 무진장. 무진옥. 아, 무진옥. 무진장. 먹자 골목 중간에 무진옥. 가운데. 가운데.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셨죠? 여기? 여기요? 가격. 35년. 35년.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게 갈치조림이에요? 갈치. 네.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일본 사람은요, 뭘 좋아할까? 파전. 응? 파전. 파전? 네, 낙지볶음 파전. 아.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다양하게? 아니, 돌솥 비빔밥 같은 거, 야채 볶음밥 같은 거 그런 거. 볶음밥을 좋아해요? 네. 걔네라고 하면 안 되지. 중국 사람들도 그 음식에 그 약간 볶아서 테리야키 식으로 볶는 밥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네, 익숙해서 사람은, 그런가 보구나. 예, 네, 중국 사람은 원래 닝닝한 걸 좋아합니다. 아. 볶은 걸 좋아하니까. 볶은 걸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 기름으로 이렇게 프라이드 한 거를. 예, 네, 예. 네. 좋아합니다. 요거 찍고 갈게요. 35년 전통의 원조 갈치조림.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메뉴가 갈치조림만 있는지 알았더니 웬만한 한식의 종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부러 붐비지 않는 시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양은 냄비가 판매가 되는 것은 좀 작은 그릇인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조금 큰 냄비로 조금 큰 갈치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 크게 토막을 낸 갈치는 세 토막이 되어 있고요. 밑반찬은 간단히 네 개. 호박무침, 김치, 감자조림, 콩나물무침. 자, 갈치조림을 보시면 보글보글 끓었다가 나왔는데 금방 조금 식기는 하네요. 자, 이 갈치조림 세 토막 밑으로 무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무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많이 주셨습니다. 한 3개. 네. 갈치를 한 토막을 꺼내서 한번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밥은 백미입니다. 갈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창자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 못 먹겠더라고요. 갈치를 먹는 영상에서 갈치에 뼈가 있는 것을 오물오물 버무리면서 발라내서 먹는 장면이 제가 이쁘지가 않아서 다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갈치와 먹는 반찬의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면 무가 아주 익은 무가 이렇게 있고요. 고등어조림이나 꽁치조림 이렇게 갈치조림 밑에 있는 무는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죠. 네, 지금도 침 넘어가네요. 하얀 따뜻한 백미에
저렇게 올려놓고 먹는 무맛. 무가 맛있을 수 있는지 항상 감탄을 하게 되죠. 자, 김치. 김치는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팍팍함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김치도 먹고요. 다시 무를 또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갈치도 맛있지만 이 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자, 갈치를 이렇게 토막을 내면 한 마리 안에 창자가 중간 배 부분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있는 토막이 없을 수가 없죠. 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갈치 속젓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자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창자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밥도둑의 한국 음식 중에 하나인 갈치조림. 저는 개인적으로 갈치 구이를 더 많이 먹는 편이라 조림은 잘 경험을 못하게 되는데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갈치조림을 저도 먹어보면서 아주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무. 아주 잘 토막이 되죠. 잘 익었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안에 간도 쫙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갈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가 실하죠. 예전에 한동안은 제가 남대문 시장을 간혹 가다 보면 국산 갈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먹자골목의 갈치 조림 메뉴는 모두 국산 갈치라는 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쌀뜨기라 진짜 맛있어. 떡볶이를 또 주시네요. 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인터뷰도 해주시더니 이렇게 떡볶이도 맛보기로 해서 큼지막한 떡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주시게 됐습니다. 실하죠? 떡이 탱탱하고요. 예, 원래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후식 개념으로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내가 아주 찰지네요. 자,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자, 카메라를 돌려서 다시 무가 밑에 하나 깔려있고 갈치가 또 한 토막이 남아있네요. 네. 자, 또 한번 먹어보는 무 맛. 사실 성인들이 먹기에는 밥이 양이 조금 적지 않을까. 왜냐면 갈치가 워낙 맛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중국말, 일본말 전부 다 표지가 되어 있고요. 1인분에 9,000원, 2인분에 18,000원입니다. 위에 보시면 설렁탕, 순대국밥, 육개장, 보리밥, 쫄면, 물냉면, 열무냉면, 비빔냉면, 순두부, 잡채밥, 또 돌솥 비빔밥, 뚝배기 불고기, 웬만한 한식의 종류는 다 있습니다. 삼계탕도 있네요. 떡볶이는 3,000원. 아시겠지만 한국의 모든 식당 다 먹었습니다. 네, 네, 다 먹었습니다. 예, 예, 예. 고마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세요. 네, 네, 영상에 인터뷰를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먹자골목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두 국산 갈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구독자님 재밌게 보셨나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